때묻지 않은 물에 생명력을 머금은 파주 임진강. 그 맑은 물에서 건져올려 더욱 기운찬 음식들이 있다. 조선시대 성종 때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참깨와 병든 사람도 벌떡 일으킬 만큼 풍부한 영양가를 지닌 장어, 그리고 임진강을 그대로 푹 끓여낸 듯한 민물고기 매운탕까지. 원기 충전을 도와주는 별미를 찾아 경기도 파주로 식도락 여행을 떠나본다. 이른 아침, 임진강으로 향하는 어부의 마음이 바쁘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지금 강에 고기 잡으러 가는 중이에요. 아, 이렇게 아침 일찍 가시다가요? 예, 주로 오전에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집에 장사하는 거 좀 도와주냐고 주로 오전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죠. 하루 전날 저녁, 강물 속에 넣어둔 그물을 거두러 가는 길. 필요한 장비만 챙겨 배로 옮겨 탄다. 언덕 밑으로 흐르는 강이라는 뜻을 품고 있는 파주시 임진강. 함경남도 마식령에서 시작돼 황해로 흘러드는 강으로 길이만 254km에 달하는데 예부터 물이 맑고 다양한 민물 어종을 품고 있어 이 지역 사람들에게 든든한 삶의 터전이 되어왔다. 이제 여름을 앞둔 계절, 수온이 따뜻해진 만큼 어획량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멀리 가서 잡나요? 아, 이거 금방에다 쳐놨어요. 요즘은 멀리 안 가고 고기도 예전만큼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가까운 데다 쳐놓고 보는 거지. 이상 기온 등의 이유로 한동안 어획량이 들쑥날쑥했던 임진강. 하지만 여전히 맑은 물을 자랑.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어종의 민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다. 하룻밤 사이에 그물을 가득 채운 민물고기들. 커다란 덩치를 자랑하는 잉어와 붕어를 시작으로 매운탕감으로 쓰기 좋은 각종 잡어들이 넉넉히 잡혔는데 싱싱한 상태로 가져가기 위해 그물에서 건지는 즉시 배 안에 어항으로 옮겨둔다. 여기는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장마철 되면은 물을 한번 확 뒤집어져갖고 깨끗하게 청소되고 막 그러니까 그냥 해마다 뭐 2급씩 하는 떨어지는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해열성 어류가 많으면 그만큼 물이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뭐 장어도 그렇고 황복이나 뭐 그런 것도 해열성 어류니까 참깨도 마찬가지고 숭어도 그렇고 이제 걔네들은 바다에서 있다가 이제 민물에 와서 커갖고 다시 내려가는 어종들이니까 그런 게 많이 회유되면은 그만큼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고기 이제 가져갈 거 가져갈 거대로 부르고 그물을 걷고 나면 나름의 기준에 따라 물고기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임진강의 자원을 지켜가기 위해 치어들은 촘촘한 그물망으로 걸러 다시 방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 뭐 잡고기 같은 경우는 좀 시원한 맛이 있어요. 또 이제 매니아들 같은 경우는 잡고기들을 많이 찾으시고 아니면 이제 뭐 어린이들이나 뭐 그런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뼈 없는 것들 좋아하시는 양반들은 내기 매운탕 같은 것들 찾으시고 뭐 맛으로 따지자면은 뭐 쏘가리나 빠가다리가 매운탕에서는 최고고 민물에서는 그 이상 가는 게 없잖아요. 하루 장사할 밑천을 거뜬히 마련한 송종춘 씨. 가게까지 이동하는 동안 물고기들이 죽지 않도록 신선한 물에 보관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제 이거 요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걸로 요리해서 드릴 테니까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파주 사람들의 든든한 보물창고 임진강. 그곳에서 건져올린 싱싱한 민물고기 요리가 궁금하다.
파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운 당 전문점. 대부분 주인장이 직접 임진강에서 잡은 생선들로 요리하는 곳이다 보니 그때그때 잡히는 어종에 따라 매운탕에 들어가는 고기도 달라진다. 그냥 잡고기로 다 잡고기 매운탕으로 쓰는 거지 다. 비늘 있는 거. 임진강에서는 몸값 높은 쏘가리부터 누치와 황준치, 동자개라 불리는 빠가사리까지 다양하게 잡히는데 크기별로 손질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아 이제 이거 고기가 좀 크다 싶으면은 비늘을 벗겨줘요. 근데 이거 민물 강에 임진강에서 나온 거는 그리고 어느 정도 큰 것들은 끓이니까 비늘이 다 삭더라고요.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안 벗겼는데 큰 거 같은 경우는 덜 삭더라고요. 그래서 좀 크다 싶으면은 비늘 벗겨주고 그 내장만 제대로 그냥 걷어내면은 먹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니까. 고기에 비늘을 벗기지 않고 요리할 경우 먹을 때 식감이 떨어지고 비린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큼 덩치가 큰 녀석들은 꼭 따로 손질을 해준다. 아 그냥 옛날 방법대로 끓인다고 끓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손님들 입맛이 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할머니 때부터 했었거든요. 매운탕은 할머니 하시고 어머니 하시고 이제 저 사람이 3대째 하는 거지. 대수로는 할머니께서 끓이던 방식 그대로 한결같은 맛을 지켜온 민물 매운탕. 그 재료는 단출하다. 깨끗이 손질한 민물고기에 매콤한 양념장과 수제비 반죽, 그리고 먹기 좋게 채 썬 파와 고추, 미나리만 있으면 충분하다. 요리 방법도 비교적 간단한데 먼저 팔팔 끓는 물에 미리 손질해둔 물고기를 넣고 된장과 고추장을 기본으로 각종 재료를 배합, 칼칼한 맛을 살린 양념장을 적당량 풀어준다. 양념장에 그 여러 가지 양념이 다 배합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양념장이 저희 비법이에요. 탕이 끓기 시작하면 수제비 반죽을 먹기 좋은 크기로 떼어 넣고 고춧가루와 각종 채소를 넣는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향이 좋은 미나리를 올려 한 소끔 더 끓여주면 되는데 이때 생선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다. 저희는 마늘도 썼는데 생강 가루를 조금씩 첨가를 하니까 비린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강 가루를 말려서 생강 가루를 쓰고 있어요. 생선 비린내 없이 깔끔하게 끓여내는 파주식 민물고기 매운탕. 임진강에서 갓건 좋은 물고기로만 요리하다 보니 맛은 기본적으로 보장된다. 아무래도 고기에서 우러나오는 맛이 50%로 봐야죠. 그 나머지는 이제 양념에서 이제 맛을 맞추는 거니까요. 네. 민물고기 매운탕 하나만으로도 맛과 영양이 꽉 찬 파주식 밥상이 차려졌다. 나른해지기 쉬운 계절, 몸과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화끈한 보양식 민물고기 매운탕. 민물고기 특유의 흙내나 비린맛 없이 기분 좋게 매운맛을 내는 것은 기본이고 고기마다 하나같이 탱탱하고 쫄깃한 육질을 자랑하는데 무엇보다 깊고 진하게 우러난 국물이 일품. 여기에 쫀득한 수제비까지 곁들이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알짜배기 건강 밥상이 된다. 사실 그래요. 내 직업이 그냥 내 성격에 맞더라고요. 그냥 저 잡으면서 고기 잡아갖고 있는 고기 그냥 손님들 오시면 그냥 끓여서 주는 그 맛이라고 할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뭐 특별한 인생이라는 거 없잖아요. 내가 좋은 건 하는 거지 뭐. 임진강을 품고 있어 사계절 내내 먹을 것이 풍부한 경기도 파주.
이 지역 토박이 주민들은 어떤 음식들을 즐겨 먹을까?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의 한 가정집. 봄 햇살이 따사로운 오후에 한가로운 시골 풍경이 정겹기만 하다. 특별한 잔치가 없는 날에도 맛있는 음식을 핑계 삼아 자주 모이는 마을 사람들. 단골 메뉴는 파주 지역의 소문난 별미 임진강 참게다. 게장도 담그고 또 이제 이 작은 걸로는 게튀김도 하고 해서 친한 그 옆에 집 엄마들하고 같이 먹고 그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등딱지의 우둘투둘한 끝이 날을 세운 듯 뾰족한 참게. 임진강의 물살이 다소 빠른 편이라 참게의 생김새도 사납기만 한데 거친 외모와 달리 특유의 은은한 향이 감미로워 한번 먹어보면 그 맛을 쉽게 잊을 수 없다. 덕분에 조선시대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던 임진강 참게. 파주 지역에선 꾸준히 사랑받아온 귀한 음식이다. 서해에서 바닷물하고 이 임진강 민물하고 같이 만나면서 여기 그 임진강 물이 깨끗하다 보니까 이 참게가 특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좋은 재료가 받쳐주기 때문일까. 임진강 최고의 별미는 누가 뭐라 해도 참게장이라는데 보약을 다리듯 정성껏 만들어야 맛이 나는 음식인 만큼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지 않다. 자연 상태에서 먹이 활동을 해온 참게는 몸 안에 흙이나 잔물을 가득 품고 있기 마련. 되도록 일주일 정도 산채로 물에 담가 두었다가 요리에 쓰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땐 칫솔을 이용해 꼼꼼히 흙을 빼내고 여러 번 헹궈줘야 흙내 없이 맛있게 요리할 수 있다. 참게 손질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게장을 담글 차례. 우선 적당한 크기의 냄비를 골라 국간장과 진간장을 섞어 부어준다. 그리고 깊은 장맛을 내기 위해 인삼과 무, 고추, 양파를 넣은 다음 단맛이 나는 감초와 함께 쪽파를 더해주면 된다.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무가 푹 이제 익어갖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물러질 때쯤 돼서 식혔다가 이제 게에다가 부어놓고 또 3일 후에 다시 또 한 번 더 끓이면 그때는 또 거품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식혀서 붓고 또 한 5일 있다가 다시 또 한 번 부면은 그땐 정말 맛있는 참게장이 됩니다. 갖가지 재료의 맛과 영양이 우러나 간장 속에 녹아들 때까지 충분히 끓여줘야 더욱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법. 간장의 빛깔이 진해지고 무를 비롯한 채소가 흐물거릴 때까지 뭉근히 끓여준다. 무가 이 정도로 푹 이제 물렀으니까 이거를 이제 부으면 되거든요. 다 끓인 간장은 살아있는 참게가 푹 잠길 정도로 부어주는데 일정 기간 끓이고 식히길 반복해서 재워두면 참게장이 완성된다. 저희는 그냥 이 지역에서 그 부모님들이 하던 대로 그냥 해보릇해서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그 담백하게 옛날에는 좀 짜게 했지만 지금은 짜지 않게끔 옛날에는 그 냉장고도 없고 그런 시대라서 그러니까 보관을 오래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짜게 했는데 지금은 뭐 냉장고도 좋고 하니까 지금은 그냥 심심하면서 먹기 좋게끔 담그고 있습니다. 대게나 꽃게와 달리 크기는 작아도 야물찬 맛을 자랑하는 참게장. 꽉 차오른 속살과 주홍빛알, 향긋한 내장이 더욱 입맛을 돋우는 참게.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데다 달콤 짭조름한 맛까지 어우러져 최고의 감칠맛을 자랑한다. 어디 그뿐일까?
참게만 있으면 봄철 깔깔한 입맛을 되찾는 건 시간 문제. 게장을 즐기지 않는 사람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별미 참게튀김도 있다. 맛있게 튀기는 또 노하우가 있죠. 예, 얼음을 요리 넣어갖고요. 팅가루 같이 이렇게 버물러갖고요. 튀기면은 이게 바삭바삭한 기가 있어갖고 맛있어요. 얼음을 풀어 질퍽하게 반죽한 다음 살아있는 참게를 통째로 넣고 튀김옷을 골고루 입혀준다. 그리고 펄펄 끓는 기름에 5분 정도 튀겨내면 끝. 껍질째 튀겨서 먹는 거라 그 맛이 더욱 고소할 뿐 아니라 참게 한 마리의 영양을 고스란히 취할 수 있다. 일단 제가 볼 땐 제 피부에도 좋고 이게 이 껍질째 튀김을 먹으면 또 키토산이 들어있어서 아마 아이들 성장하는 데 뼈도 그렇고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요? 제가 일단 효과 본 거는 일단 제가 피부는 좋습니다. 주홍빛 고운 빛깔이 식욕을 더욱 자극하는 참게튀김. 여느 게와 달리 통째로 씹어 먹어도 될 만큼 껍질이 연한 데다 단백질과 칼슘, 다양한 비타민까지 풍부하게 머금고 있어 파주가 자랑하는 명품 영양 간식이다. 드디어 임진강 참게 맛에 푹 빠져볼 시간. 다른 지역에선 쉽게 구할 수 없는 참게지만 파주에선 밥상에 자주 오르는 단골 손님 중 하나다. 겉은 바삭하지만 속살은 부드러운 반전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참게튀김. 1년 12달 먹어도 질리지 않는 요리다. 하지만 주인공은 역시 참게장. 참게 한 마리면 밥 한 그릇 비운다는 말이 있듯이 한 번 손을 대면 멈출 수 없는 식욕을 부르는 별미 중의 별미다. 아, 튀김은 너무 고소하고 맛있고요. 그리고 그 좀 작기만 그 안에도 알과 내장이 꽉 차갖고 아주 감칠맛 있게 맛있었고요. 장맛은 이제 이게 좀 잘 삭히다 보니까 달달하면서 너무 맛있네요. 싱싱하고. 파주에 태어나서 임진강가에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임진강은 그 북한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에서 자란 그 참게가 가장 그 맛있고 신선한 식품인 것 같아요. 파주가 자랑하는 향토 음식은 이걸로 끝이 아니다. 참게만큼 유명한 것이 바로 임진강 민물장어. 유난히 맛있기로 소문난 덕분에 파주엔 늘 맛있는 보양식을 찾아다니는 식도락가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일단 임진강 하면은 굉장히 좀 물이 좀 맑았고요. 그리고 또 기후가 굉장히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그 장어의 살이 좀 쫀득하다 그래야 되나? 해가지고 예로부터 자연산 장어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파주의 특산물 민물장어. 고려시대부터 왕실에서 특별히 즐겨 먹던 보양식으로 전해오는데 북쪽의 차가운 수온에 적응하느라 육질이 단단하고 지방층이 두껍기 때문에 맛이 한층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 저희 할아버님께서 지금 몸이 아프셔가지고 농사를 못 지시게 되시면서 수입원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강으로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좀 많이 따라 나가봤는데 일단은 그물을 쳐서 또 건지는 방식을 많이 이용했었어요. 그때 당시 기억을 되돌아보면. 그래서 보면은 물반 고기반일 정도로 장어도 막 팔뚝만한 장어들이 막 올라오고 자연산 참게, 붕어, 또 황보까지 엄청나게 좀 많았었어요. 역사 깊은 파주의 맛 임진강 장어. 그 맛이 궁금한데. 먼저 살아있는 장어를 도마에 놓고 송곳으로 아가미 밑을 찔러서 고정시킨 다음 머리에서 꼬리 방향으로 등을 갈라 내장을 뺀 후 한 장으로 펴서 등뼈를 발라내면 손질이 끝난다.
일단은 장어는 그 잔가시 같은 게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뼈를 발라주는 과정에서 그게 남지 않도록 깔끔하게 제거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식감도 있고 장어 특유의 그 좀 부드러운 질감을 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장 찌꺼기나 잔뼈가 남아있으면 식감도 덜하고 어떤 요리를 해도 맛과 향이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깨끗이 손질한다. 몸값이 비싼 장어다 보니 체중에 따라 가격 차이도 크다는데 장어는 사실 뭐 답이 없어요. 장어를 적게 키워서 한 250g 정도로 나눈다 그러면은 1kg의 기준에 몇 마리가 올라가냐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kg에 4마리가 올라가면 4미짜리 약간 작은 게 되겠고요. 거기다 한 단계가 더 커지면 300g짜리가 돼요. 그러면은 1kg에 3마리가 올라가겠고 그리고 더 커지면 500g까지도 키울 수 있는데 뭐 그거는 각자의 입맛에 따라서 두꺼운 거 얇은 거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질이 끝난 장어는 바로 석쇠에 올려 초벌구이를 한다. 바로 안 먹고 초벌하신 이유? 예, 장어를 보통 다른 집들에서는 좀 숯불에다 많이 구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벌 과정을 생략을 하고 숯불에다 굽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숯불의 단점이 사실 불 조절을 온도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떤 날은 좀 잘 익고 어떤 날은 또 안 익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잡아서 바로 이렇게 초벌기에다 올리면 일정한 온도에서 또 일정하게 같이 좀 잘 익힐 수 있는 속까지 익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일정한 온도에 불에 올려 속까지 잘 익도록 장어를 앞뒤로 뒤집어가며 구워내는 주인장. 별다른 양념을 하지 않아도 굽는 기술에 따라 장어의 맛도 달라진다. 저뿐만이 아니라 식당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이겠지만 일단 드셔보고서 그래도 맛있게 이제 먹었다고 말씀해 주실 때 가장 보람돼요. 사실 이건 여담이지만 저희 할머니께서도 손님들이 오셨을 때 사실 한두 점 빼가지고 이제 좀 저희 좀 먹이시려고 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맛있게 먹었을 때 그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손님들이 맛있게 먹었다고 한마디 해주실 때가 제일 좋습니다. 고급 생선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파주 임진강에 민물 장어 밥상이 차려졌다. 옛 기록에 음식이 아닌 보약으로 전해질 만큼 풍부한 영양가를 지닌 민물 장어. 가볍게 소금 간만 해서 구워낼 뿐이지만 장어 특유의 기름진 맛 대신 촉촉하면서 쫄깃한 육질이 살아있어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고 먹을수록 힘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새콤달콤하게 맛을 낸 특제 소스를 곁들여 얇게 채썬 생강과 함께 먹으면 없던 기운도 샘솟게 해주는 1등 보양식이다. 일단 당연히 질 좋은 장어를 갖고 와서 좀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목표인데요. 원체 장어값이 요즘에 비싸다 보니까 사실 어종들이 좀 다양합니다. 장어도. 그래서 이제 국내산이긴 하지만 그 어종의 차이에 의해서 가격 조절이 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맛이 좀 똑같다면 좀 저렴하게 공급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바쁘게 살아내느라 기운이 달릴 때마다 우리들의 몸이 필요로 하는 음식이 있다. 바로 청정한 임진강에서 건져올린 각양각색의 민물고기와 전 국민이 인정한 밥도둑 참게 그리고 힘이 불끈 솟는 장어까지 입맛을 돋게 하고 뼈를 강하게 하며 활기를 되찾아주는 경기도 파주의 기찬 음식들이 있기에 머지않아 다가올 여름도 두렵지 않다.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거기 가서 막 수영도 하고 놀이터였었으니까 임진강이라는 곳이 뭐 비단 뭐 나뿐만이 아니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 다 그렇겠지만은 나한테는 좀 특별했던 것 같죠. 더더군다나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래서 전 오셨을 때부터 이제 고기를 잡으시고 그랬었으니까 거기 또 잡으시는 걸 이제 내가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